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또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안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은 그것을 행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가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가 아르바이트하면서 그 아르바이트하러 나가는 시간은 칼같이 지키면서 왜 교회 나오는 이 시간은 나는 약속한 시간은 왜 지키지 못하느냐 라고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는 못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정인 거죠. 내가 아르바이트 시간에 정확히 나가지 않으면 그 아르바이트에서 주는 시급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사실 그가 알아요. 그렇다면 그 힘이 작동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친구들도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힘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장소에 그 시간 딱 맞춰서 가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건 그러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우리 삶의 열매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근데 우선 이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름 이후에 자, 이 이름을 적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은 백성들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했어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다른 주변 국가들과 절교한다? 이거는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겠다? 굉장히 큰 결단인 거예요. 그런 결단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또 군사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한 그 결단하고도 똑같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29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 더 이상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일은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에는 팔지도 않고 그들에게 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주변 국가는 하지 않는 일곱째 해에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하는 또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꼭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가 늘 있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이 하나의 행동은요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행동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가 임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화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명이 일어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구축할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엄청난 그 마음 안에 결단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이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여서 포로 귀환 시기를 다 마치고 다시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결단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자, 우리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따라하겠습니다. 임봉한 자. 네, 여러분, 임봉한 자. 이 임봉이라는 단어는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임봉이라는 건 뭐냐면, 인을 쳐서, 돈, 그러니까 도장에 인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닫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이 문화 안에서 임봉했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임봉하기 전에는 지금 이 임봉의 내용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고하고 다시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옳은지를 반드시 판단해서 임봉하기 전에 그 임봉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임봉을 한 다음엔요, 왕도 못 건드립니다. 자, 그 예들이 이 같은 시기 안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에스더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냐. 왕의 반지가 있죠. 그것을 인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자, 이 조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만과 모르드르게가 있어요. 이제 에스더서를 잠깐 보면. 그런데 하만에게 엄청난 권위를 줘서 하만에게 다 절을 하겠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그 괘씸함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마음에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다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의 도장을 봐서 꾹 찍어서 임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왕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 못합니다. 그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8절 9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장 때문에 누가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다니엘.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엄청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도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왕 자신도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즉 이때 당시에 임봉을 했다는 것은요, 이 시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반드시 임봉하기 전에 그 내용을 잘 점검하고 그 내용을 잘 내가 숙지한 다음에 이것은 절대로 지키겠다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임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구약 성경의 이 구조와 구약 성경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 전에 에스라가 있고 역대상하가 있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는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의 그 엄청난 영광,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오죠. 사사기 시대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 보면서 굉장히 아파했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 시대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룻 같은 여인이 필요해요. 그 사사기 다음에 누가 어느 게 나오죠?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의 답답함을 풀어줄 여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여인이 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왕권의 시대가 옵니다. 열왕기 상하 오고, 아, 이 왕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회복되죠? 에스라부터 회복돼요. 에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느헤미야. 그 다음에 애써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그 시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함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줌이 이 구약 성경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때로는 사사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회복되어져서 룻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때론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 열왕기상하처럼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그 왕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우리를 살아, 그 때를 살아왔던 적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읽어서 다시금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점이 임봉입니다. 뭐라고요? 임봉. 자, 이들은요 이제는 임봉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봉한 명단이 쭉 나온 겁니다. 그냥 명단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살겠다고 이 명단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새벽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가 이 임봉한 자의 명단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임봉한 자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압니다. 시간적으로 뒤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열왕기 상황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부터 쭉 역사를 봅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능한 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했던 자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역대상하는 족보가 아주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 족보를 어떻게 그가 쓸 수 있었어요? 연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연구하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나오는 명제가 있네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다윗 시대에 가장 강했고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별볼일 없는 그 시기가 같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장 그 주변 국가들이 넘볼 수 없었던 그 왕권을 가졌던 그 다윗 시대 다 연구해보니 나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반드시 이 나라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결정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 결심이 연약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바뀔 수가 있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상들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처참한 거죠. 포로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우리끼리 결정하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율법대로 살기로 결정하자. 이거 변경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들이 결단해서 한 것이 뭐예요? 임봉입니다. 우리가 임봉을 해야 된다. 우린 더 이상 이것에서부터 물러서면 안 된다. 이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어제 읽었던 9장 마지막 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임봉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희의 상태를 너희가 모른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임봉은요. 이 신약으로 오면 세례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사도 바울은 세례를 엄청 강조합니다. 제가 미국의 한 교회를 연구했을 때 그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수십 년간 세례교인이 120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그 사회적 섬김을 보면 만 명 이상의 교회가 하는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것도 그 교회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신비롭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120명밖에 되지 않은 세례교인으로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지? 24시간 마약센터를 운행하고 있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거기 섬김받고 있고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힘이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사람들이 제일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세례교인이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의 충격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세례는 당연히 받는 건데 그 교회는 세례교인 자체가 힘듭니다. 세례교인이 되기 전에 자 무엇을 합니까? 오늘 6장 3절 말씀 잠깐만 다시 띄워주기 바랍니다.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세례로 가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한 엄청난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전 삶은 지나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왔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내가 이제는 이것을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회중과 이 사회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공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지 말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런 예입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좋지 못한 사과나무예요. 좋지 못한 사과나무가 이제는 좀 예수 믿어가지고 좋아진 사과나무가 된 것 이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사과나무가 나쁜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나무가 된 것이 아니요 사과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뀐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품종이 바뀐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백성임을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복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도록 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그 힘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봉한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정말 임봉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이전에 살던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아는 백성들.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하고 새 생명으로 온전케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안에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셀 리더로서 내가 셀원 한 명 한 명을 돌보기에 너무 힘든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임봉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힘이 나는 성경입니다. 야, 이들이 이제 알아버렸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까지도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했듯이 2019년 1970년대 80년대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이 다스림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부흥시기를 거쳐온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안에 우리는 다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재건될 것을 사모했듯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서울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가 지금 그 기도 소리를 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임봉한 자를 찾았듯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싶으신 것이죠. 그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